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오늘 새로 또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의 전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처음 와서 약간 긴장도 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저희 고민이 되었었는데 어르신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그 집중을 해주시고 관심을 이렇게 탁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저 스스로도 아주 전달이나 호흡이 아주 잘 맞구나 해서 제가 생각도 못한 이야기까지도 여기서 더 드러내면서 말씀을 나눠서 저한테 색다른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에 계속 이어서 첫 번째는 보양지, 두 번째는 인재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도 전반적인 얘기는 조금 나눴다시피 오늘은 지난주 조금 못했던 보양지 얘기도 조금 더 추가하고 인재지 얘기하고 또 뭐 인문경제지 포함해서 우리 역사, 우리 전통 학문 이런 것의 가치와 현재의 어떤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뭐 이런 것까지도 서양과 한번 비교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 책자를 개간지죠. 그걸 2억 정도 저한테 주셨는데 아주 내용이 알차고 풍부하고 그래서 이런 저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색다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 전염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쓰신 이현숙 교수님 이런 분들은 저희 학교에서 자주 뵙고 공부도 같이 나누는 그런 분들이 더 반가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조금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한 이야기 중에 제일 뭐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좀 항상 좀 머릿속에 좀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더 리피트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공부하신 분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 한번 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문행통. 두문행통? 그 다음? 법무열통. 예. 이거는 혹시 이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배는 따뜻해야지. 예, 그렇죠. 그대로 풀어보면은 머리는 차가워서 아픈 경우가 없고 배는 뜨거워서 아픈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속 의미는 그거죠. 머리는 항상 시원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배나 이 아래쪽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아주 그 일상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확장되어서 우리 거주지, 우리 전통 거주 그 가옥이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한옥 건물에 가장 큰 과학적 원리가 그 온돌이지 않습니까? 온돌.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온기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오히려 위쪽은 그것보다는 더 서늘한 편이죠. 위쪽은 서늘하고 바닥은 따뜻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 사는 그런 환경, 사람이 건강해지는 환경하고 아주 닮아 있는 거예요. 아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릴 지브란의 시에 이렇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기억 남는 게 거처에 대해서, 집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니까 Your house is your larger body. 집은 이 몸이 커진 그 형태이다 하는데 그 온돌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구나. 내 몸이 그대로 커져가지고 똑같은 원리로 운영이 되면서 같이 내 건강을 유지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닮아있다는 걸 보고 또 이게 뭔가 상통하는 사유구조가 있구나. 두 번째, 이런 것이 우리 몸은
기운이 항상 돌로 혈맥이나 기운이랑 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바람이 부는 쪽으로 물결이 치듯이 항상 돌고 돌고 막힘없이 계속 잘 돌아야지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일상적으로 우리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 딱 막히게 되면 뭔가 안 통하게 되면 뭐 심하면 이렇게 졸도를 하거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서도 막 오랫동안 뭐 얹혔다거나 잘 안 돈다거나 경기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그 부분을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터쳐주는 손가락 끝에 이렇게 탁 터쳐주는 이게 딴다고 하죠. 그런 것이 아주 문화적으로 이렇게 기층에 바탕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요거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통하면은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막히면은 곧 아프다 이런 거죠. 통하면은 병이 없고 안 통하면은 막히면은 병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맞춰야지. 예.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통한다는 얘기죠? 기와 혈, 이 몸에 우리 몸에 예, 그 생리 현상을 또 생명 현상을 도와주는 모든 기운이 계속 돌고 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뭐 우리 지구를 이야기하자면 수증기가 물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가뭄이 계속 이루어지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래에서는 따뜻해져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는 또 다시 구름이 맺혀져서 차가워져서 다시 이 가뭄이 되는 이런 것이 형성이 돼야 우리 그 지구가 생명의 행성으로서 진행되어 왔다는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의 아래쪽은 따뜻해져서 계속 위로 올라가지고 위쪽에는 폭파 얘기를 했었지만 폭파가 쫙 눌러줘서 아래쪽으로 차갑게 눌러주는 역할을 해서 계속 끊임없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순환의 그 어떤 맥락에서 딱딱 끊기는 막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질병의 단추가 됩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 지금도 뭐 아침 쪽에서 아침 방송 건강 코너에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아침에는 속을 비우지 말고 저녁에는 많이 먹어가지고 속을 가득하게 채우지 말라 이렇게 해서 또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 불가허 모 불가실. 조 불가허 모 불가실. 이 세 개를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기가 조금 더 어두워지면은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혹시? 요거는 서유구 선생이 이제 이번 경제지 16지를 이렇게 대단한 저술을 하셨는데요. 뭐 다른 이야기들은 농사도 짓고 뭐 가축도 키우고 나무도 키우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수긍이 되는 부분인데 음식 요리도 하고 이런 것도 수긍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근데 이게 의학 부분은 사람 질병을 고친다는 거는 뭔가 조금 더 다른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 임상 같은 게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실제로 하셨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이 과연 뭐 뭔가 남아있는 자료나 이런 것이 없을까 이렇게 하고 찾아보다가 이런 문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이 과연 직접 임상과 관련된 치료와 관련된 행위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뭐 밑에 안 보이나요? 한국 고전 번역원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건데 문집 총괄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이 남긴 서유구 선생이 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를 주고받은 것 중에 그 남공철이라는 분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에 이제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쭉 이렇게 풀어보면은 요렇게 나와있는데요. 서유구 선생한테 어떤 몸이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처방을 해줬어요. 처방을 해주고 그거를 먹고 아주 좋아졌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보이차를 새로 들어온,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보이차를 담요로 이렇게 전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남궁철이라는 분도 당대 뭐 판서 교수까지 하고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한번 그냥 쭉,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요. 요 내용인데. 강력환이라는 처방을 해주셨는가 봐요. 생강과 중력이 들어갔습니다. 생강과 중력. 강력한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 근래는 다른 약은 내가 전혀 먹지를 못하겠고, 이 남궁철이라는 분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자주 체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체증을 없애주는 처방으로서 오로지 이 약물만 생각이 난다. 서유구 선생이 보내준 그 강력환이라는 약물만 생각이 나고, 제법도 또한 아주 신묘해서 더욱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처방이다 얘기하고, 마침 내가 보이차를 새로 받은 게 있어서 열 건 정도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 편지에 함께 동봉해서 보내니 이걸로 먼데 있는 우리 서로간의 그리움을 대신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분이 뭐 직접 뭐 누가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평소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증에 대해서 이분이 전해주는 강력한 환이라는 약을 먹고서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기뻐서 선물을 보내주는 그런 것을 보고, 이분이 뭐 서유구 선생님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직업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누가 이런 걸 알려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 끝에 이위 원사 불선, 불선이라는 건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만줄입니다. 선이라는 게 더 많이 펼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 예. 더 펴지 않는다. 이만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예. 또 한두 개 더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물고기도 잡고 기르고 이런 걸 하셨나 봐요. 이 임진강 하구 쪽이라고 난호라고 하는 데서 저기 했는데, 이분은 이제 심상규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시를 썼어요. 감사시. 심상규는 당대 정승입니다. 정승. 영의정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승께서 이렇게 했죠. 난고 서유구 준평. 준평은 서유구의 호입니다. 그죠? 서상서. 상서는 판서고요. 전 판서 서유구께서 뱅어를 보내주신 거에 대한 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전역 누해라고 돼요. 이게 한 번은 아닌가? 이전에도 여러 번 보내셨다. 이런 얘기까지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골에서 살면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뭐 이런 거를 수시로 그때 생산될 때마다 서울에 이렇게 지인들한테 많이 보내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뭐 다 여기 하지 않고, 아, 이거 그림을 여기 뱅어라고 했습니다. 뱅어. 흰 백자 써서 백어인데 우리말로 이제 앞에 그냥 읽으면 뱅어라고 읽는데요. 뭐 3-4연만 이렇게 한번 보면 이 뱅어가 이 눈 조각에 눈 조각 같은, 눈, 이 설빙이죠. 눈 조각과 같은, 같은 것이 이 광주리에 가득하니 내가 보는 눈이 시원하고, 뱅어가 가득하게 담긴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일부러 한번 찾아가지고, 야, 이거 보니까 진짜 물과 같이 시원한 느낌이 들겠구나. 그리고 얼음줄기 한 조각, 여기 얼음줄기로. 얼음조각 한 줄기를 내 입속에다 넣으니까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아드네. 어? 실제로 얼음은 아니지. 얼음처럼 생각되고 고기가 상당히 부드러웠던 모양이죠.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뭐 투명하게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그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적으로 표현을 한 정승과 판서들 간의 어떤 문학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는, 감사를 전하는 이런 멋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또 아마 뭐 이런 식의 저를 했는지 어떤지는 뭐 상상할 수,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 지금도 이제 서유구 선생이 여기서 뭐 했다 저기서 뭐 했다 이런 거를 쫓아서 발자취를 받는 그런 행사를 지금 해요. 파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임원경제지학교 파주시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임원경제지를 통해 파주의 역사를 만난다. 파주 장단, 임진강 하구 이쪽이 이제 새거지로 있습니다. 이게 1월 11월 13일이면 다음 주가 요번 주가요? 요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서 시민들 15명 정도 해가지고 파주의 명당자리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선생의 그 뭐 이 남한 활쏘기 감옥로 술 빚는 예, 마신 음식과 관련된 예, 300차 음료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생 이야기로 이제 좀 돌아가서 지난번 보양지의 일부 부분을 쭉쭉쭉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일부 뽑아봤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걸로. 제가 한 3년 정도 그 로컬에서 환자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보양지에 나왔던 내용들. 건강이라는 거는 적금을 붓는 거다. 매번 매달마다 얼마씩 계속 적립을 해야지 그 이후에 자기 그 만년에 5년에 건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지. 그때 적금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게 없는 그런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거기서 이 말을 아주 곡절하게 했습니다. 말을 곡절하게 했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읽으면 훨씬 더 적인데, 불가의 소익 위 불평이 불수, 불가의 소손 위 무상이 불방. 무슨 말이냐면은 몸을 다스리고 본성을 기르는 일, 이런 양생의 일입니다. 세세한 부분에 몸을 들여야 된다.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처음에 신경을 쓰는 것에서 드러나는 그 이익이, 드러나는 이익이 적다고 불평해서 닦지 않거나, 또는 이걸 안 해도 손해라고 해봐야 뭐 별게 있냐, 금방 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손해, 자그마한 손해일 뿐이다. 오늘 저녁에 한번 뭐 이렇게 저기 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적다고 무방이 여겨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삼가는 것이 큰 공을 이루는 방법이요. 하나를 드러내다 보면, 하나씩 사소한 거 하나씩 드러내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억만에 이르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전 처음 이게 읽을 때부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작다고 해서 이익이 적다고 해서 불평해서 닦지 않거나, 손해가 적다고 해서 무방히 여겨서 예수롭지 않게 보고 이러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보양제 하면 이제 육식 채식 이런 이야기가 항상 그 이슈로 부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저 국내 연구진들이 지리산 벨트, 우리 국내 장수 벨트,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분들이 소맥산맥 지리산 이런 쪽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렇게 계속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소박한 단순한 심플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드시면서도 다섯 가지 정도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합니다. 쌀밥, 된장국, 김치, 멸치를 비롯한 해산물, 그리고 적당한 육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공통점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도 보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런 일을 저 주로 이렇게 담당했던 프로젝트 책임자가 서울의대의 박상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일을 주도를 하셨군요. 옛날부터 우리는, 이것도 안 보이죠? 맹자에 보면은 50 비백 굴란, 70 비육 굴포,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은 이 식물성 섬유가 아니라 동물성 섬유로 된 비단으로 옷을 입는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70 정도 되면 또 거친 음식이 아니라 육식으로 된 육식으로 돼지고기 같은 걸 먹어서 소화 떨어진 소화 기능을 보충해서 충분한 이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노인을 봉양하는 뭐 이런 방법 중에서 그리고 상당한 경제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아주 이제 티피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는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그 사람의 입맛이나 개성에 따라서 권장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게 보양지의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좀 뭐 추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지금의 온갖 모든 그 건강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매일 하루가 다 다시 새로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역으로 얘기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반대로 하면은 오히려 더 절반을 맞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무섭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 이렇게 세파에 그런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이미 자기가 수십 년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이거 내가 이만큼 살아온 그것에 대해 큰 하자 없으면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거지. 주변에 지금 와서 뭐가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큰 원칙에서 흔들린다는 거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일들이죠. 세상의 여론과 반대로만 생각하라. 그러면은 어두운 데서 수레바퀴 자국 쫓아가는 것 정도로 절반 이상은 틀리지 않은 거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이렇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해부도예요. 해부도. 그거를 해부도로 하지 않고 신형장부도라는 말로 머리와 오장 육부 정도하고 중요한 척추와 요 정도만 표시를 해놨죠. 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오장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데 지금의 해부라는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카피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몸에 그러니까 기혈 이런 게 어떻게 잘 돌아가야지 건강한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만 뽑아가지고 뭐 새롭게 간단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 오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척추에 매달려 있는 셈이 되는 건데 오장이라는 게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활동을 보장하는 공간이 이렇게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뭐냐 했나니까 오장은 종경과 같아서 종이나 풍경 요렇게 생겼잖아요. 오장은 종이나 풍경과 같아가지고 매달려 있지 않으면은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매달려 있다면 땅에 툭 떨어져 있으면은 다른 데 기대 있으면 종이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우리 소리라는 것도 다 이렇게 움직여 진동을 하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오장은 오장의 기능이 활발하려고 하면 각각의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독립된 어떤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 달달달 바람이 불면 살살 흔들리는 이런 게 있어줘야지 기능이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현대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걸 보고서 뭐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인투이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오장이라는 게 이렇게 꽉 차서 빈 것이 옆이 여백이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당장 그려지는 이미지는 그런 오비시티와 관련돼서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는 있겠죠. 굉장히 라이트하게 자기 약간의 그 여유 공간을 항상 확보해 주는 게 오장이 원활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지가 기억이 나서요. 오장이라는 건 다 각각 이렇게 자기의 독립적 영역이 좀 확보가 되는 게 좋겠다. 심장, 폐장, 간장, 비장, 신장. 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옵니까? 이게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심장, 폐, 간, 비, 신인데 요즘에 우리 직접 관련되는 건 밥 먹고 저기 하는 거니까 비위를 특히 재밌습니다. 비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아침에는 비우지 말고 저녁에는 채우지 말라 하는 이야기하고 직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한번 또 다른 걸 또 인용을 해봤는데요. 우리 지금은 이제 뭐 위장은 이렇게 둥그렇게 밥통처럼 생겼고 비장이나 이자나 이런 것이 그 주변에서 이제 소화를 돕거나 뭐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있는 걸로 현대 생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선시대 동인공학이나 그리고 전통 한의학에서 비위를 생각하는 건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장이 이렇게 밥이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비가 마치 도너스 모양으로 위장을 감싸고 있고 얘가 상하 운동을 한다고 왔다 움직여주면서 얘가 움직여줘야지 이제 음식이 소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막 움직여 상하 운동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음식이 이제 내려가고 소화가 돼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려면은 이 비가 항상 이게 아래 위로 움직여주는 상하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또 재밌는 것이 비란 놈은 음악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이 나오면은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고. 조용하면 얘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이야기할 때도 낮에는 뭔가 활발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조용해지죠. 그러니까 저녁에 비가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음식을 들이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서는 그게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고 잡숫는다고 하죠. 근데 또 하나 뭐 음식을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떻게 드신다고 하죠. 그 드신다는 말이 옛날 사람 궁중에서나 이런 정식으로 예를 갖추었을 때는 드신다는 말을 씁니다. 그 든다는 얘기가 한자로 들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거수하다, 뭐 거수기 하죠. 거수하다 할 때 든다는 얘기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든다는 얘기를 음식에다 쓰면은 잘 갖추어진 음식에다가 음식과 함께 음악 연주하는 팀이 같이 차려진 것을 이야기할 때 음식을 드신다고. 그게 아닌 경우에 그냥 잡수는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비가 잘 작동하게끔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음식을 차리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궁중에서는 아주 정해진 법칙이에요. 얘기에나 이런 데 나옵니다. 뒤에도
여기 주례라고 했죠. 주례. 주례라는 경전에 음식으로 음악으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비장은 음악 소리를 좋아하는데 야식을 하면 비장이 활동을 못합니다. 밤에는 음향이 끊기기 때문에 여름은 밤이 짧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 음식이라는 그 하나가 다른 것하고도 의례와 이런 것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함께 큰 단위의 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예. 이제 한 대목을 넘어가서 정기신. 우리가 생명활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로만 얘기하면 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 이제 두 개로 또 나눠서 얘기하고 얘기할 때는 기혈이라고 얘기하죠. 기혈.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두 개를 세 개로 나눠서 3차원으로 얘기할 때는 정과 기와 신. 이 세 개로 얘기하고 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활동의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잘 지키고 잘 컨트롤하고 잘 운영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기신. 자, 그 표현을 정은 잘 보호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기는 이때의 기는 이제 호흡이라는 것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호흡은 잘 조절하는 거죠. 조절. 조. 보정, 조기, 색신. 색신은 인색하다 할 때 색 이런 건데 이건 아낀다. 아낀다. 신은 아낀다. 그래서 정기신을 조절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몸의 보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슬라이드씩만 조금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은 실제로 딱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하면 정액과 관련이 있어요. 정액과. 이건 신장에 간직되어 있는 생명의 액기스 이렇게 해서 정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욕정은 어린 나이에 발하면 안 된다. 장가를 너무 일찍 가거나 그런 조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억지로 발하면 안 된다. 방사의 횟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20대에는 한 달에 몇 번, 30대에는 몇 번, 몇 번, 60대에서는 거의 뭐 석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의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방을 피해야 할 말, 합방 때 피해야 할 것들과 피해야 할 일자 이런 것까지도 피해야 할 일자는 예를 들어서 음주 후나 배가 포만한 경우에는 합방하면 안 됩니다. 촛불이 켜진 불이 환한 상태에서 하는 것을 그만둬. 그리고 감정적으로 분노나 기쁨이나 슬픔이 너무 과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금방입니다. 병이 금방 나왔을 때, 땀을 흘린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세밀하게 나와 있죠. 이건 뭐 책에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호흡의 문제인데요. 호흡. 이런 이미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얘기 속에, 이 기 속에 있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있는 것과 똑같아서 그 하늘의 기운을 마시고 내뱉고 이거 자체를 잘하는 것이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된다.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맑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고 바깥으로 나가는 건 탁한 기운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더 이제 전문적으로 나가면은 기는 음기와 양기가 있어가지고 음기는 호랑이로 표현되고 양기는 용으로 표현되는데 이 양기와 음기를 자기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이 방법이 항용복호라고 해서 이제 내단 단수련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쭉 나가는 이야기까지도 일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기법의 주요한 이야기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에 일반적인 원리를 간단하게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10식, 20식 호흡을 이렇게 참는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돼요. 참는 트레이닝. 처음에는 숨을 10번이나 20번 정도 참는 이거를 목표로 해서 가는데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못하면 점점 횟수를 많이 하고 시간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익숙하게 되면은 이때는 기가 한번 이렇게 몸에 싹 풀리게 되는 경우 내 몸이 허물을 벗은 듯이 그리고 이 내 신이 바깥에서 이렇게 노는 듯이 그 아주 기분 좋은 쾌감과 좋은 기분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나와 이 대기, 천기가, 일기가 내 몸의 겉과 속, 위와 아래를 막힘없이 관통하기 때문이니 폐기, 호흡 멈추기는 얘기한 음기와 양기를 굴복시켜 제어하는 항용복호와 같이 신묘한 위치를 통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약간 방외에서 전달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엄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선 중기 때 보면 뭐 동의보감 저술과도 관련된 정령과 같은 사람들이 이분들은 상당히 조선에서 높은 벼슬도 한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용호 비결이나 이런 책들을 저술하기도 했죠. 그래서 앞에 우리 잠깐 보였지만 이황과 성룡과 남궁환과 뭐 이런 사람들이 정약용 이런 데까지 쭉 그런 흐름이 바깥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딱 드러내진 않지만 그런 건강법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속적인 흐름이 있어 왔다는 것의 일부를 보양지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 신은 뭐 귀신을 얘기하는가 뭐로 얘기하냐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이야기를 하자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입니다. 감정 기쁨과 슬픔과 노여움과 두려움과 이런 감정을 말하는 것을 신이라고 표현해요. 이 신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드러낼수록 손해라고 기본적인 원칙.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안 드러내,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그런 걸 안 드러낼 수는 없어. 화를 낼 때 내야 되는 거고, 기뻐할 때도 기뻐해야 되는 거고, 상중에 가면 또 슬퍼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절도를 맞춰야 되는 거죠. 절도를 또 어떤 선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하는 것을 아주 경계합니다. 그런 선을 넘어서 하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 기뻐하면 양기가 상하고 너무 분노하면 음기가 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오장육부의 상한까지 얘기합니다. 너무 즐거워하면 간을 손상하여 눈이 어두워진다. 근심이 심하면 폐를 상하여 폐기가 막힌다. 슬퍼 서러우면 또 교류가 안 된다. 이게 다 감정이 저기 하면은 기운이 도는 것이 장애가 된다. 그래서 그 어느 절도를 어느 선까지 얘기하냐.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은 기쁘더라도 담담한 마음, 몸의 원래 본성에 간직하고 있는 담담한 마음을 요동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게 합니다. 노엽더라도 분노가 치밀더라도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대장부의 호연지기를 흩뜨려뜨리는, 망치는, 망가뜨리는 그런 데까지 가지 마라 하는 어떤 문학적인 수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 아껴야 됩니다. 절도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 그 사서상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인 중용 제1편 딱 첫머리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희로애락지 미발을 중이라고 발해서 딱딱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해서 중화를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개인으로 보나 이 우주로 보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바로 한번 써봤습니다. 중용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합니다. 희로애락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현들의 경전이 저 이렇게 먼데 있는 얘기하고 막 오담 전론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상적인 사람들이 겪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로애락이 서양 철학에서 누가 희로애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건 너무 오버하지 말고 절대 맞추라는 이야기를 중심에다 놓고 하는 사람은 잘
잘못 봤어요. 응? 중심을 달라고. 너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게 이 철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첫 번째, 아니 이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논어. 논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학이 시습지. 그 다음에 불력열보. 그 다음에는 유봉자원 방래 불력 낳고. 세 번째는 불력, 그러니까 불원 불력 군자원이죠. 여기 핵심적인 거는 불력 열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기쁜 것이냐, 이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즐거운 거냐, 낙이 뭐냐, 인생 낙이 뭐냐, 유봉이 자원 그게 최고의 낙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우리 다 달리 볼 수, 그리고 썩내지 않는다는, 놈이 나를, 내가 나는 이 정도 되는데 놈이 나를 몰라줘, 썩나죠. 그런데 그때 썩을 안 내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진짜 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남이 알아주는 거 상관없이 앞에 하기 시습하는 거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는 없어도 보는데 있다가 어떤 일에서 나를 찾아와 주는 거, 그 두 가지만 있어도 있으면은 나머지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서 막 뭐 환호를 하거나 뭐 선거에 나가거나 이런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은 충분히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보장해도 됐다. 그리고 공략을 그래 스스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용에 그렇죠. 맹자도 군자 삼낙이라고 해서 세 가지 즐거움을 얘기했어요. 인생이 낙이 뭐냐? 아니,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뭐 어르신 일상적으로 얘기하면서 요즘에 내가 이걸 낙이야, 이게 이걸 낙으로 지금 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즐기면서 사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요런 것이 성현들도 같이 즐겼다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배워서 본받아 가는 거죠. 우리가 배운다는 학이라는 걸 모르겠습니다. 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델을 본받아 가는 거거든요. 그걸 본받아서 내 스스로 내 삶에서 체화하는 것이 실내용이다. 그렇죠? 뭐 앞에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게 그냥 희로애락 하면 좋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개인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우주로까지 확장을 해요. 희로애락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곧 하늘과 땅을 바로 세우는 것이요, 만물을 생육하는 방도요, 인간 세계를 이끌어가는 별이다. 여기 치중화하면은 천지가 바로 선다는 얘기였어요. 만물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 생육이 된다. 잘 발생을 하고 생육된다. 아주 그 기발하면서도 아주 비근하면서도 그것의 의미, 그것의 가치를 가장 크게 확장을 시켜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그거 잘하면 진짜 하늘이 바로 서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몸에 우리 태극기 맞췄습니까? 태극기에서 불이 따뜻한 게 아래쪽에 있고 저기 차가운 것이 위쪽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그때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쪽에 있어야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천지위연인 하늘과 내 몸의 하늘과 땅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몸에 서늘하고 그 시원한 기운이 위쪽에 있고 따뜻하고 이 뜨거운 기운이 아래쪽에 있는 이게 천지위원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 짐승, 초목 모두 다 제자리가 돼 발육이 왕성해진다.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뭐 아니, 새롭게 막 저기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천지라는 말은 그런 생물학적인 천지예요. 생물학적인 우주, 생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의 상징적인 천지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천지의 희로애락은 사시사철 춘화추동과
풍무, 이게 날씨죠, 날씨. 이걸로 희로애락을 이야기 표현을 하고, 만물은 생장사면. 봄에는 생장하고 여름에 꽃을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가을 겨울에 다시 낙엽을 떨어뜨리고 다시 돌아. 이게 만물의 희로애락, 묘수화신이죠. 싹이 트고 이삭이 패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게 만물의 희로애락. 사람의 희로애락, 인간 세계에 이제 역사의 희로애락은 성과 속, 치와란, 잘 다스려지고 난리가 나. 성스럽게 되거나 세속화되거나 이런 거를 희로애락으로 나타내. 실제 우리가 삶에서는 희로애락이 그대로 또 기쁨과 슬픔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내는 거. 이게 중층적이고 동질적으로 연결이 된다. 사람과 천지, 만물은 이렇게 우주적으로 공명한다. 화초가 꽃 한 송이 피우는 기쁨과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이런 것을 우리 동질적 차원에서 봤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예전에는 하지 않고 여기서 처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건 뭐 속에서 제가 혼자만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래서 그런 바깥에 있는 만물과 관련된 것이 우리 식물과 동물 이런 것을 우리 약으로 삼는 거예요. 그 만물들이 모두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다 어떤 식으로든 흡수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이 보양지의 약, 보약의 사용의 논리적 기초가 된 거죠. 하늘과 땅의 좋은 기운이 응축된 곡식, 광물, 약초, 자연물 이런 것이 바로 약이. 약이 우리 식이요법이라고 지금 많이 쓰지만 약과 이를 그냥 뭉치면 그냥 약과 식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요편 밥식자들. 그렇게 잘 하면은 여기 보양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이 천지와 짝이 되고 하늘과 땅과 짝이 되고 일월과 일월도 우주의 음양을 대표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동등한 지위에 오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런 거 일상적으로 우리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정화수라는 것이 바로 시기. 아침에 가장 다른 거기에 손을 타지 않은 샘물을 새벽에 뜬 샘물, 누구도 뜨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샘물을 정화수라고. 그 야기를 간직하고 있죠. 밤에 우리가 하루 24시를 얘기하면 양이 처음 생겨나는 데가 바로 정오, 12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양이 생긴다고 해요. 그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그래서 그 이게 뭐 이런 식의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처음 생성되는 천일의 기운을 갖추어서 뱃속의 음화의 근원을 돕는, 그러니까 무슨 빈다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 좋은 겁니다. 정화수 자체가 이게 약의 첫 번째예요. 말하자면 천지의 기운을 나한테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우선 첫 번째가 정화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의 기운을 갖추었다고 해서 진일음자, 가장 진실한 하나를 갖추어진 이거 음료죠, 음료. 그래서 정화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대표적인 걸 얘기하자면 땅의 기운, 땅이 이제 누를 황자 써서 황 중에서 가장 정수, 황정이라는 게 땅의 순기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황정은 뭐야, 둥굴레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비슷한 느낌인데 둥굴레 뿌리보다 훨씬 더 큰 황정이라는 게 있고, 삽주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백추, 창추, 삽주뿌리. 네? 그것이 또 별명이 산에서, 산의 기운의 가장 정수, 그래서 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미자도요, 오미자. 오미자도 다섯 가지 맛이 다 들어있다고 해서 오장의 모든 기운을 다 잘 돌린다.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이것도 오행의
정을 모두 모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작약이나 산약 이런 거는 근 3000년 전부터 약으로 써왔다고 몰약, 뭐 예수님과 관련해서 유향 몰약을 그때 약을 썼던 것처럼 이건 동아시아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약으로 써왔던 거고, 서유고 선생 얘기하면 또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고구마, 감자인데 최신 이 고구마까지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신의 서유고의 그 소견에 의하면 오곡을 능가하는 약이다. 다섯 가지 곡식보다 더 좋은 그런 기운을 품고 있는 것이다 해서 고구마까지도 약의 하나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뭐 다 각각 특징이 또 있는데 우리 선조들 저희가 좀 독특한 것이 그런 세부적인 논리 이런 게 막 따지는 것보다 또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그런 논리 다 초월하는 뭐를 또 하나 더 만들고 그래요. 그런 것 중에 약초에서 나오는 게 백초화, 백초지예요. 그냥 그런 거 뭐 따질 거 뭐 있냐.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종류의 꽃, 온갖 종류의 풀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큰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백초화, 백초지. 예. 예, 이거를 제가 약간 뭐 에피소드 같은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엄청난 다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가 좀 잘하나, 일본에는 이런 다도가 나름 발전됐다고 해인사를 방문했어요. 해인사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해인사에 이제 그 조지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그 손님을 맞이하게 된 그분이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직원 스님이라고 예전에 총무원장도 하시고 상당한 학성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이름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분 일본 분들 맞아가지고 한 이틀 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쪽에 뭘 나름대로 하고 잘한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뭐가 또 대단한 게 있는가 확인하러 온다는데 뭘 내놔야지 이 분들한테 적이 되지 않고 뭔가 좀 괜찮을까 고민하다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다. 뒷산에 가서 그냥 그때 이제 계절에 맞는 그를 그냥 관계없이 칡뿌리야 뭐야 뭘 뽑아가지고 그냥 가마솥에다가 푹 삶았다는 거예요. 24시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이 와서 그냥 뭐 준비했다고 이제 손님 맞아가지고 깔아주니까 그분들이 먹고는 일본 분들이 다 먹고는 자기들이 일평생 이런 맛을 본 적이 없다고 세상에 없는 차의 맛이라고 이건 도대체 무슨 차냐고 그분들의 어떤 저기에서 이런 식의 생각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따질 거라도 따지고 절차가 다 있는 건 있는 거지만 어떤 기본적인 본질적인 원리를 파악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게 별 구애 없이 또 새로운 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약간의 어떤 보면 예술적인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좀 로맨스라고 할까요? 뭔가 좀 낭만적인 그런 기질도 일상생활 속에 좀 묻어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강산을 얘기할 때 금강산이 똑같은 금강산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해볼까요? 봄이 금강산이죠? 그 다음에 여름은 봉래산이라고 가을은 풍악산이라고 겨울이 아, 개골산이요. 그런 것처럼 또 구기자 아시죠? 구기자. 구기자도 계절 따라 이름이 또 다르다니. 봄에는 잎을 취하여, 봄에는 구기자 잎을 취하여 천정초라, 하늘의 정기를 담는. 여름에는 꽃을 취하여 장생초라. 가을에는 열매를 든 가을에 우리가 따는 게 구기자로. 겨울에는 또 뿌리를 써서, 뿌리 껍질을 써서 지골 피어. 이런 걸 채취를 해서 수치법 어떻게 말리고 뭐 이런 것도 계속 저장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도
낮에는 햇볕을 쬐고 밤에 이슬을 쬐어서 일정과 월화 이런 걸 취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스미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이 속에 촘촘히 곳곳에 이렇게 박혀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약과 약식해서 한두 개 더 하고 한 2, 3분 안에 2, 3분만 하고 예,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건 그냥 앞에는 좀 더 부러워하는 게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예요. 오중고라고 이거는 정조 때 의였던 강명길이라는 사람이 재중심폐라는 체계에 있던 거를 오양제에서 또 옮겼어요. 오중고는 다섯 가지 거듭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다섯 가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큰 붕어 한 마리를 다 제거하고 물은 암탉 뱃속에다 넣고 이 암탉을 소의 위장 속에 넣고 소의 위장을 다시 개, 황구, 누런개 뱃속에다 넣고 누런개를 다시 소가죽 한 장에다 담아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고요. 그 속에 온갖 약재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걸 또 이게 탯줄에 매달리시듯이 큰 솥에다가 중탕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야를 넘게 이렇게 쭉 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허로를 다스릴 때, 몸이 많이 허해졌을 때, 큰 병을 앓고 났을 때, 뭐 이런 속방이라고 하는 건요, 민간요법이라는 거죠.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던 거를 지금 정조 5위를 했던 강명길이라는 사람이 체록해서 거기 자기 의사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쪽 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삼이 그때도 중요한 얘기고, 뭐 중요한 약재였을 뿐만 아니라 귀한 약재여서 인삼을 얻기 어려운 가난한 집에서는 개고 암탉을 푹 삶아가지고 암탉을 푹 삶아서 고처럼 만들어서 먹는 거를 저기에서 가난한 집에서는 이걸 대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는 화가 있는 사람은 인삼을 먹는데 조금 부족한데 그런 경우에도 요 약으로 대체한다. 네. 이것도 제중심편에 나와 있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민간에 다시 활용이 되어가지고 다른 의사들 보이기도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무술주라고 하는 게 이게 오행으로 보면은 무도 무가 황입니다. 황이 목화토금수로 보면 토에 가면 하고 술이라는 걸 우리 자축인묘할 때 띠로 보면 술은 개죠. 개. 무술이라는 게 누런 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무술주 무술환이라는 게 지금에서 우리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은 딱 개소주 개술주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죠? 개를 한 마리 통째로 다른 약재가 넣어가지고 거의 하루 만일 동안 고아서 먹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민간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들인데 오양지에 나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백설고 여기 떡고자입니다. 떡고자예요. 근데 지금 백설고라고 안 하고 우리는 백설기라고 하죠. 그대로 오양지에 나와 있는 백설기. 지금 요거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백설기. 보양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거는 보양지에 나와 있는 거는 치료약으로 나와 있죠. 약으로 예상증을 치료하고 비위를 보양한다. 똑같이 찹쌀, 맵쌀 이런 게 들어가고 일부 이제 약재도 들어가서 사탕가루도 넣어가지고 떡을 끼치는 것이죠. 백설기가 이런 데서 원료가 되어 있다. 이게 규합총사는 서유고의 형수님입니다. 형수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나누겠습니다.